인사.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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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모두 체험 페이스북 라이브 세 번째 시간. 오늘 어떤 분들을 모셨을까?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운데부터. 예, 안녕하세요. 본플라의 권현진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안녕하십니까. 박홍준입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세 명의 진행자와 같이 방송하겠는데요. 오늘 저희가 어떤 제품을 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이 지금 앞에 저희가 보면 이게 음식이 주가 되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게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어떤 걸 소개할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오늘 네. 어떤 제품을 가지고 나왔죠? 이 제품은요. 저희가 음식을 담아놨는데 간단한 접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접시. 네, 간단한 접시인데요. 이게 남인도, 인도에서도 남쪽에 있는 그 코인바토르라고 하는 또 외진 곳에서 저희가 직접 가서 일일이 찾아서 만든 접시고요. 네, 이건 가볍고 튼튼하고 아주 뭐 오븐 전자레인지 뭐 이런 뭐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고요. 생분해성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 그러면 이 제품이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름이 봄플라라고 하는데 네네. 홍준 씨도 궁금하잖아요. 이게 왜 봄플라가 무슨 뜻인지? 그렇죠. 봄플라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이게 봄플라. 이게 두 단어고요. 네. 두 단어. 네. 봄플라. 본. 최고. 네. 프랑스어고요. 프랑스어 본이랍니다. 네. 봄플라. 플라는 플레이트라는 그 영어의 프랑스어죠. 네. 그래서 최고의 그 요리라는 뜻도 있고 최고의 접시라는 뜻도 있어요. 역시 브랜드는 프랑스어로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봄플라. 그 최고의 요리를 만들기 위한 최고의 접시가 되자 이런 의미로 저희가 힘들게 고생해서 만든 이름입니다. 네. 야, 좋은 의미를 얻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에 대부분 이제 뭐 보시듯이 되게 청년이지 않습니까? 오늘 시청자들이 보시는 이 봄플라는 봄플라 만드신 우리 실장님은 청년 스타트업이죠, 회사가. 그렇습니다. 예.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고생을 하셨나요? 사실 이 제품은 이제 저희가 한 4년 정도 연구를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기도 하고요. 4년? 네. 물론 그전부터 이제 인도에서는 오랫동안 사용되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오랫동안 벌써부터 이렇게 사용되고 있던 제품이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인도까지 직접 가서 준비를 했는데요. 비행기를 3번을 타고 가야 되고요. 3번. 그리고 택시를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를 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 이제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말도 잘 안 통하고 음식도 사실 뭐 저는 오뚜기 카레가 제일 맛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 카레가 정말 맛있긴 하지만 모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것도 힘들었고요. 그리고 거기는 관광객이 전혀 없는 곳이라 가이드북에도 나오지도 않는 곳이고 그 상당 오지네요. 네, 완전 오지입니다. 그 마을 전체가 이 공장 하나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공장들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서 최고의 그 공장을 찾기 위해서 저희 한 10군데 정도를 이제 이동을 했는데요. 한 1시간, 2시간 이상씩 이제 택시를 타고 뭐 이런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됐거든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택시는 혹시 카, 택시 이런 건 없죠, 거기? 없습니다. 네. 카 택시 이런 건 없고요. 아시다시피 버스나 전철 같은 경우는 일단 문도 없고요. 오픈카입니다. 오픈카. 네, 그리고 사람들이 외국인을 거의 처음 본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만 보면 전부 다 이제 같이 사진 찍자. 네, 그리고 인사하고 손 흔들어주고. 정말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힘들었습니다. 재미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연인된 느낌으로?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저희가 연예인 같은 느낌. 네, 어디 동남아 아니라 저기 아시아에 온 프린스 이런 느낌으로. 예. 네, 그쪽 개통.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하고 싶어요. 실장님 보시면 실장님 국적을 맞춰라 이런 퀴즈를 내고 싶은데 제가 아마 조성중이라든가 아랍 좀 있지 않을까. 아랍 건치 뭐 이런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럼 여기서 잠깐 오늘 그 본플라에서 준비한 퀴즈 퀴즈와 그리고 모델 체험에서 준비한 퀴즈 선물 잠깐 얘기 드리고 왔습니다. 본플라에서 준비한 선물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 봄플라에서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되게 다양하지만
봄플라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좋다 봄플라. 야 봄플라. 네, 이제 이렇게 이쁜 포장이 돼서 나가고요. 요거는 지금 샘플로 가져온 건데 이거보다 훨씬 더 알차고 더 이쁘고 더 좋은 구성으로 해서 네. 시청자분들께 보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퀴즈는 좀 있다가. 네 퀴즈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몇 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항상 방송 공유한 다음에 댓글 남기셔야지 퀴즈가 인정됩니다. 정답이. 그리고 모듈 체험에서는 지금 조금 있으면 코엑스에서 시작되는 핸드메이드 페어 전시전 초대권 10장을 준비했습니다. 네. 예. 아주 좋은 선물 많이 준비했네요. 예. 네. 오늘 퀴즈 좀 방송 열심히 들으면요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본 내용으로. 그러면 네. 앞에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 어떤 걸 준비했죠? 네. 지금 접시 말씀하신가요? 예, 음식들 이렇게 접시 담은 거 보니까 뭔가 준비하셨어요. 아, 예. 오늘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접시다 보니까 준비할 수 있는 게 사실 음식 종류가 일단 첫 번째가 음식이니까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거 음식 담으면 뭐 음식이 혹시 뭐가 묻지 않을까요? 라든지 또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샐러드 드레싱까지 넣었는데요. 뭐 드레싱 같은 걸 넣으면 혹시 뭐 이렇게 뭐 새지 않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특히나 이제 나중에 저희가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직접 사용하는 것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수분이나 네네. 라면 같은 거 얼려서 먹어도 뭐 괜찮은 건가요? 아 물론입니다. 이게 뭐 가끔씩 어떤 분은 이거 라면 하면 국물이 새나요? 부터 시작해서 이거 너무 뜨거워서 혹시 잡기 힘들지 않나요? 하는데 네. 아시겠지만 이게 약간 나무 소재이기 때문에 네. 네, 나무 소재이기 때문에 뜨겁지가 않아요. 나중에 전자레인지에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뜨거워지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라면을 먹어도 좋고 또는 저희는 사실 짜파 많이 먹습니다. 네, 짜파? 네, 비주얼도 좋고 그래서 많이 먹고요. 네, 걱정 안 하시고. 재질이 나무라서 열 전도율이 네. 그게 높진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자, 정확하게는 야자나무의 잎부분이고요. 잎부분, 네. 네. 나무 기둥도 아니고, 나무의 잎부분도 아니고, 그 사이에 이제 포함된 부분이거든요. 네, 그것을 아무런 화학성분 없이. 화학성분 없이? 전혀 없습니다. 화학성분이 없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와 오븐이 가능한 거고요. 이야, 진짜 친환경이네요. 아, 100% 친환경. 오, 예. 대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지금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지금 야자 제품 만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미리 이 방송을 공지했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어요. 야자 잎으로, 잎으로, 나무 잎으로 접시가 되냐고. 네. 여러분 보셨듯이 접시 됩니다. 네. 그것도 나무를 베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봤더니 딱 봄플라 홈페이지 지금 도메인이 어떻게 되죠? 저희는 www.봄플라.com이고요. 예. 네. 그냥 네이버 검색에서 봄플라 치면 나오죠. 그럼요, 예. 예, 봄플라. 야자나무잎 접시라고 쳐도 나오고요. 예. 네. 지금, 예. 혹시 이 봄플라가 네. 음식의 맛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아, 전혀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먹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식의 맛 또는 뭐 신선도, 예. 뭐 색깔, 아무런 뭐 어디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요. 그래요? 네, 그냥 편하게 사용하고, 나중에 편하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제품을 어디서 쓰시면 네. 편하게 쓰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또 캠핑족들이 많잖아요. 캠핑. 네. 그래서 캠핑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뭐 외국에서는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조금 덜 이제 정착이 된 야외 웨딩이라든지 웨딩? 예, 그다음에 야외 행사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나가고 있는 곳 중에서는 호텔의 케이터링 같은 서비스. 네, 아무래도 그런 서비스에 많이 사용되고요. 뭐 홈파티. 뭐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하고 또는 이제 집들이 같은 거 하실 때 네. 사실 집에 있는 접시 뭐 요즘에 두 명 세 명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집들이 하려고 하는데 접시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뭐 저기 일회용인 음박스 접시 네 좀 없어 보이게 많이 없어 보이죠. 그러다 그쵸?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집에 배달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깝다. 네, 근데 이건 저렴하면서도 뭐 확실히 그런 분들에게 유용하고 선물로 주기에도 좋고 그래서 돌잔치라든지 뭐 이런 그 선물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집안에 네네. 가정에 이제 전자레인지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씩 다 있어요. 네, 전자레인지 다 있죠. 이 식기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음식을 돌렸을 때 어떤 유해물질 같은 거 그런 거 나오지 않나요? 네, 전혀 사실 이게 저희도 많이 걱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혀 나오지 않고요. 네, 화학 성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있는 나무 제품이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 제품을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입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접착제나 표백제 그렇죠. 또는 코팅제 같은 걸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뻐요. 그 나무 제품들은 깔끔하고 이쁘고 반짝반짝하고 좋은 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그래서 아, 저희 거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그건 사실 이제 화학 성분 덩어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품들은 좀 사용할 수가 없는 편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 이 본플라는 얼마든지 네, 사용하셔도 안전합니다. 걱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들에게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어머니, 아버지들이 지금 고민이 많이 하는데 네. 우리 애들이 먹는 그런 그릇들 네. 정말 고민이 많은데 캠핑을 가거나 아니면 일회용 접시를 쓸 때도 이런 접시를 쓴다면 그렇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네. 신경 쓰는 부모님이 되지 않을까? 부모님들 신경 많이 쓰죠.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는 지인분의 그 자녀분들이 네. 아토피가 좀 심해요. 아토피? 네. 그래서 이제 일반 시중에 있는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잘 못 쓴다고 하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네. 캠핑을 가시는데 도자기나 유리 제품을 갖고 가기도 힘들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꼬박꼬박 말씀하셔가지고 가져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네. 가져가기 진짜 편하겠어요. 가볍고. 가벼운 것 같아요. 진짜 가벼우니까. 네. 등산 갈 때도 이게 가져가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상당히 잠깐 드린 게 이게 지금 썩는 제품이잖아요. 나중에 예. 자유로 돌아간 제품. 맞습니다. 그렇죠. 등산 가서 밥을 열심히 먹고. 네. 사실 이게 본플라를 이제 사용하고 나서 분해 제품이라 네. 땅에 묻으면은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사라져요. 아 그렇죠. 자연과 함께 네. 동화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땅에 뭐 묻어가지고 이렇게 폐기할 수 있는 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네, 나중에 혹시 버리실 때는 가능하면 이제 접어서 그래도 가벼우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가볍고 이제 부피도 적으니까 편하게 버리시는 게 그러면 산이 아니면 그 홍주 씨도 뭐 캠핑 같은 거 좀 네. 우리가 바베큐 같은 거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럴 때 많이 이거 담아 먹고 네. 이렇게 테이블에다 딱 이렇게 놓고 분위기 있게 와인과 함께 먹으면 네. 그냥 은박지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다음에 또 거기다 코펠 가져가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다 먹고 나서는 제 생각 잠깐 얘기 그 바베큐 그 불에다가 아 그럼요 되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사실 캠핑에 갖고 가면 네. 불쏘시개로 잘 씁니다. 아 예. 좋다. 다 쓰고 나서 한 뭐 1박 2일 이렇게 2박 3일 쓰고 나서 태워도 되겠네요. 네 바로 태워버리면 뭐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도 사실 좋습니다. 하지만 불조심은 항상 해야 돼요. 잔악에나 불조심. 예. 그러면 아까 뭐 준비하신 게 있다고 해가지고 네네네 일단은 저 이게 그 요리인데 간단한 요리인데요. 이게 그 저희 본플라를 이용한 간단한 요리. 이제 준비는 해놨어요. 이렇게 제가 이거 알고 진행을. 아니요, 제가 요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건 이제 간단하게 밑에 또띠아를 깔고요. 또띠아. 그리고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피망 썰어서 예. 네 올리고요. 그다음에 콘치즈. 콘치즈. 네, 콘에다가 치즈. 이게 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전자레인지 넣고 돌리면 예. 아주 맛있는. 우리가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전자레인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요리 한번 해보시죠. 예, 다녀오겠습니다. 네. 저렇게 몇 초로 되나요? 한 1분 30초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네, 저 1분 30초 동안 네. 음식이 돌아가는 중간에 저희는 잠깐 그러면 한번 퀴즈 한번 얘기해보죠. 퀴즈. 네, 본플라가 준비한 퀴즈. 네, 본플라 퀴즈는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 네, 저희 그 본플라가 네. 해외에서 왔습니다. 웨쿡에서 오죠? 웨쿡에서 오고요. 네. 네, 인도에서 오고요. 인도. 네, 인도에서 옵니다. 자, 과연 본플라는? 본플라는? 인도의 어느 지방에서 올까요? 어느 지방? 자, 1번. 1번. 객관식인데. 좋네요. 1번. 네, 1번. 동인도. 동인도. 네. 2번 서인도, 2번 서인도, 3번 남인도, 3번 남인도, 4번 북인도, 4번 북인도. 네, 아우 그렇습니다. 저 너무 어려운데? 저는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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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차이나. 인도차이나. 땡. 네. 전 6번. 중지. 네. 예, 죄송합니다. 아, 네. 역시. 예, 아 수준 있어요. 예, 저희 보컬입니다. 보컬. 수준 있어요. 예, 아재 개그.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본플라에서 퀴즈를 얘기 드렸고요. 지금. 예, 본플라가 어디서 왔냐? 1번은 동서남북이에요. 예, 동서남북으로 1, 2, 3, 4번, 뭐 5번도 나왔습니다. 인도차이나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방송을 공유하시고요. 댓글로 정답을 놓으시면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보고 그 다음에 저희 모델체험 사이트에서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기대되겠습니다. 기대. 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 갑자기 그러니까 홍주 씨의 그 예전. 예, 어이. 다 됐네요. 다 됐네요. 네네네. 어우, 냄새가 아주 끈적입니다. 네, 갑니다. 아, 예, 예. 예. 하나씩. 이야, 뜨겁지 않습니다. 어, 어. 진짜 안 뜨겁습니까? 네, 네. 옆에 이렇게 잡고. 이야, 신기합니다. 네. 뜨겁지 않습니다. 용기가 네. 뜨겁지 않습니다. 이야, 네. 신기한데요? 예. 오, 오. 야, 맛있게. 맛있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아, 진짜 맛있게 예. 됐습니다. 네, 야, 우리가. 예, 이거 그냥 잘 말아서 먹으면 되죠? 네, 네. 근데 뜨거워서, 야. 이게 뜨거워서. 예. 음식이 아, 뜨겁네요. 음식이 뜨거워요. 네, 그렇죠. 예. 지금 보시면 저희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예, 예. 그냥 네. 따뜻하다? 그 정도 느낌입니다. 아, 네, 집에서 아이들이 음식을 데워 먹을 때 데일 이런 데가 없습니다. 아, 푸짐하게 예. 넣으셔가지고. 네, 네. 좀 더 익었나요? 예, 그냥 콘치즈 한번 먹어볼게요. 네, 너무 많이. 그냥 이렇게요. 아, 야, 이걸 싸서 이게 먹는 겁니까? 사실 이렇게 싸서. 오, 네. 싸서. 야, 음식은 엄청 뜨겁습니다. 지금. 오호. 잘못하면 떨어질 네. 수도 있습니다. 오호. 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오. 뜨거운데. 어깨 상당히 불편하셨네요. 저희가 약간 무슨 홈쇼핑 느낌인데 지금. 이제 보시면 바닥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네. 네. 이게 자연스럽게 코팅이 된 형태고요. 이게 코코넛 오일이라고 그러죠. 네. 야자나무다 보니까 네. 코코넛 오일로 자연스럽게 코팅이 됐어요. 아. 그래서 보시면 밑에 뭐가 들러붙거나 이런 게 잘 없고요. 뭐 들러붙지 않아요. 네, 안전하게 네.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정말. 정말 친환경 제품이에요. 친환경? 네, 제가 네. 보증하고 싶습니다. 예, 호주식 보증으로 본플라는 네. 더 한 단계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어, 오랜만에 보증하지 말았는데. 그렇죠. 아, 맛있네, 진짜. 네. 근데 음식도 맛있네요. 네.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는데요. 네. 집에서 뭐 본플라리즘에서 가령 계란찜을 한다거나, 네. 네, 그리고 뭐 이런 음식들을 배워 먹는다거나, 그렇죠. 네네.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요리들 많으니까 네네.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 본플라를 구매할 수 있는 데는 어딘가요? 어, 아주 많습니다. 저 기본적으로 지금 홈페이지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네, 네. 홈페이지. 네. 알고 계신 오픈마켓들 그리고 쿠팡, 위메프, 티몬. 네. 아, 지금 들어가 있나요? 네, 다 들어가 있고요. 소셜에 다 들어가 있고요. 로켓배송. 어, 그럼요. 로켓배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오프라인 매장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나라 제일 큰 그 이런 시장, 방산시장 가시면 아, 거기서 제일 큰 가게가 네. 있어요. 제일 큰 가게? 이름 청계 하는 가게가 있는데 네. 거기 가시면 저희 제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메리어트 호텔을 가셔도 만나실 수가 있고요. 호텔도 들어가십니까? 네, 그럼요. 아, 역시 퀄리티가 있네요. 아마 조만간에 일본하고 이제 중국 쪽으로 아, 수출이 또 가능할 것 같아요. 수출. 네. 여러분 물량 부족하기 전에 얼른 얼른 구매하십시오. 매직 인박. 예, 홈쇼핑스러운 이런 실시간 라이브 됐습니다. 네. 근데 참 오늘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이 본 제품 중에 약간 저희 몸에 많이 연관되는 제품 같아요. 오늘 콤플라는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자녀가 있는 분들, 네. 그렇죠. 저도 맞아요. 아토피가 있는데 아토피 있는 분들에게는 참 괜찮은 아이템이지 않을까. 어, 맞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호주 씨가 지금 이제 약간 활력 있는 분들이 네. 캠핑 갔을 때. 그렇죠. 예. 각 가져가면 되게 좋은 아이템 같아요. 기존의 캠핑 장비들이 이게 무겁거든요. 무겁죠. 엄청 무겁죠. 그래서 무게를 줄여주면 예.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죠. 캠핑 가서 즐겁게 쓰고 버리고 올 수도 있고. 그럼요. 또 혹시나 한 번 더 재활용할 수도 예. 있고. 근데 뭐 버린 것보다 그냥 불에다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예. 예. 그 다음에 뭐, 제가 이제 예전에 본플라 제품을 처음 나왔을 때 써본 적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었지만.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남아서 이렇게 보셨는데, 라면을 저는 담아 먹었습니다. 아, 라면을? 예. 오. 라면 그릇으로 되게 좋습니다. 예. 본플라가 지금 제품군이 지금 보시면시피 이렇게 사이즈가 다 다양하잖아요. 네. 이런 그릇들이 라면 담아 먹기 좋습니다. 공기형도 있지 않습니까? 네, 볼륨에서. 예. 사각볼과 원형볼이 있고요. 아. 예, 한 10가지나 20가지 정도. 네, 11가지 지금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아. 큰 거는 여기 트레이 종류고요. 예. 그리고 제일 네. 작은 건 15cm 원형과 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가 또 일상적으로 국물 같은 거 많이 먹기 때문에
볼 좀 이렇게 원형하고 사각 돌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또 이렇게 맞네요. 네. 금방금방 옵니다. 네, 이게 이제 사각 돌이고요. 네. 아, 그러네요. 네, 여기다가 캠핑하면서 이렇게 담을 뭐, 담아 먹어도 될 거고. 아, 아 이, 제가 애용했던 네. 라면 그릇입니다. 이게 이제 원형으로 이해 되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쁜. 네. 저 같은 사람은 이 정도 담아 먹어야겠죠? 아, 네. 훌륭하십니다. 네, 네. 아, 그러면 가끔 그 고객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아무래도 야자 입술 하다 보니까 그 모양이나 아니면 색깔 이런 거. 네네네. 예,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뭐 모양이 아니라 색깔 부분에서 그런. 네네네. 예.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이제 이거 예. 같은 경우 우리 무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무늬가 없고요. 예. 저희 봄플라 제품 똑같은 제품이 단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자연 그대로의 색상이고. 아... 네, 자연 그대로의 색상이 때마침 무늬가 없는 거고 때마침 무늬가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추럴하다. 네, 100% 내추럴한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무슨 뭐 무늬를 똑같이 동일하게 넣는다거나 그쵸. 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 나무를 가져다가 그냥 틀에다 놓고 이렇게 만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쵸? 열압충만으로 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형성돼서 혹시 뭐 네, 보니까 바로 보게 된 것 같아요. 이게 개인 구매도 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혹시 단체들이 구매하면 네네네. 어떤 뭐 싸게 줍니다. 아, 네. 되게 중요합니다. 아, 네. 싸입니다. 네, 싸입니다. 예. 박리담에. 박리담에. 얼마나 좋습니까? 예. 종류 많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비슷한 네. 거죠. 그렇지.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예. 네. 아, 이제 뒤에 보니까 뭔가 있네요. 지금 저희가, 뭔가 있습니다. 한번 줌줌 한번 부탁드릴게요. 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저기 뭐가 있어요? 보세요. 정말, 지금 춤 들어옵니다. 야, 이거 보시죠. 이거? 신기하네. 예. 시계도 넣었습니다. 야, 사실 이 제품들은 네네 아시겠지만 귀퉁이가 깨지고 깨진 제품들이에요. 아, 한번 그릇으로 사용하기는 힘든데 예. 네. 저희가 재활용하고 예. 네, 그렇습니다. 재활용을 한 제품이고요. 네. 아. 네, 이런 식으로 사진 그냥 아무 뭐 사진이나 이렇게 해서 네. 벽에다 이렇게 걸어놓거나 액자로, 그럼 액자가 되네요. 네, 자연스럽고 이쁜 액자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아이들 이렇게 사진 야,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네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아이들 방에다 걸어놓으면 좋습니까? 아주 이쁜 사진들 아주 좋네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오픈마켓 같은 데서 이런 모듈은 되게 저렴하게 살 수가 있어요. 아, 천천히 보여주세요. 이거 보시죠. 자, 시계입니다. 시계. 야 뒤를 보시면 뒤를 보면 뒤를 보면은 이렇게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DIY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네. 네, 그 다음에 뭐 미술 학원에서도 사용을 하고, 네네. 여기다 그림을 그린다거나, 네. 네, 아니면 찰흙 같은 걸 올려서 찰흙 놀이를 한다거나, 아, 그러네요. 네, 아이들에게 아주 무해한 제품이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고, 아이들이 뭐 부러뜨리거나 깨지거나 밟더라도, 네, 그렇게 문제가 있는 제품은 아니기 그쵸. 때문에, 이렇게 얼마든지 맞습니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것도. 다시 알겠죠. 좀 뭐랄까 제가 어렸을 때 물어뜯는 걸 좋아했거든요. 네. 아~ 뭐 보면은 잘 물어뜯었어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어린애들이 보면은 이걸 물어뜯을 때 네. 어떤 유해 물질이 나왔으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화학 성분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무해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혹시라도 이게 나무가 네. 결대로 깨질 경우에 네. 아이들이나 이렇게 손에 상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주의를 주시고 네, 네, 혹시 물어뜯지 말아라고 하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그릇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장난감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이제 뭐죠? 그 퀴즈 다시 한번 상식해드리고 네. 오늘 방송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봄플라가 낸 퀴즈. 네. 봄? 네. 저희 봄플라가 만들어진 곳은 인도입니다. 인도. 인도. 인도가 아주 넓은데요. 어느 지방에서 만들어졌을까요가 오늘 문제입니다. 1번, 1번. 동인도. 동인도. 2번 아, 서인도. 서인도. 3번 남인도. 남인도. 4번 북인도 되겠습니다. 북인도. 야, 정말 쉽습니다. 아시나요? 예? 답 아시나요? 일단 4개 중에 하나 네. 있습니다. 예, 그냥 모르신 분은 그냥 찍으세요. 네. 아, 혹시 홈페이지 이런 데 정보가 없죠? 정보가 있기도 하고요. 예, 그냥 네. 방송 보시면 되죠, 뭐. 그럼요. 예. 방송, 이 방송 보시면 아마 쉽게 예.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봄플라 퀴즈를 맞추신 분 외에, 혹시나 못 맞추시고 그냥 방송 공유만 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지원해주신 분을 얘기 안 했어요. 한솔 제지에서, 한국 제지에서 주신 핸드메이드 페어 전시권 10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와우! 예. 보기만 해도 소중이네요? 예, 거의, 저희가 아직 초기 때문에, 많이 안 보시기 때문에, 네네. 답변만 나시면 거의 당첨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많이 공유해주시면, 공유해주신 만큼, 우리 봄플라 실장님께서 네. 행복하시고, 그럼요, 예. 더 많은 제품을 한국에 소개할 수 있는 좋은 네.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제품을 많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들어와서 구경하시고, 선물 받아가십시오. 네, 그럼 오늘 방송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네. 박수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